제가 이때 진짜 맞았습니다. 근데 내가 살이가 붙는 거랑 이 가수도 있어서 내가 제가 지금 그때 보현이 형한테 맞은 게 너무 충격이 많아. 이 군발이 새끼야, 감히 날 때려? 저때 진짜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. 그때 진짜로 이렇게 딱 맞는 순간 날라가. 순간 이렇게 기억이 아 걔는 지금 치가 있는 거 같아. 별이 보이지? 대사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. 양따로 아 쉬워. 저 설마 지금 저 때리려고 몸부시는 거 아니죠? 다행히 한 번의 촬영이 이렇게 끝났습니다. 근데 이게 확실히 이게 이것도 직하네. 살보다는 낫다. 근데 이게 클레도. 근데 아픈 건 아픈 거랍니다. 자, 앉아 있는 차우인 선배님과 서 있는 도배만 형님이 마주보고 있는 장면. 도배만 형 얼굴 보기가 참 힘들죠. 목이 힘들어 보여. 이번엔 저와 용문구의 촬영 장면인데요. 대본에는 없는 대사를 애드립으로 하고 있는데 기성 말이야. 저한테 안정을 취하게 해주셨어요. 오늘 커피차를 쏘셔가지고 깨알 자랑도 빼놓지 않은 우리 용 변호사님. 작품에 맞는 긴장하지 마시고 향수에 선배님이 장난을 많이 쳐서 살짝 긴장했거든요. 걱정 없으실 거라고. 회장님 걱정 없으신데요. 마음이 위로가 됐어요. 역시 커피차는 사랑이죠. 와 우리 다 모였다. 와 처음이야 처음. 한 자리에 모인 건 처음인 이 다섯 명의 배우들인데요. 드라마 제목이 뭐예요? 처음 모여가지고 잘 모르겠어. 저희 촬영장은 극 분위기랑은 다르게 이렇게 웃음이 넘친답니다.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. 연두 하나 둘 셋. 자, 군검사 도베르만 스페셜 훈련 일지 재밌게 보셨나요? 그렇다면 라면 방송도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.